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웹툰 작가 수입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? 그래서 오늘은 작가들이 과연 얼마를 벌고 있는가? 여러분들 요 최근에 뭐 기안84가 뭐 어디 지역에 뭐 40억대 빌딩을 샀다 뭐 이런 뉴스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제 탑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번다라는 거 많이 조금씩 요즘에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. 근데 뭐 그러면은 뭐 그렇지 못한 작가들은 얼마를 버는가?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AB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작가님들이 일반 작가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저 기안84 요즘에 뭐 TV에서 뭐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이제 웹툰 작가님들이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고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웹툰 테이너라고 이렇게 불러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웹툰으로서는 패션왕 또 이제 복학왕 이런 걸로 왕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웹툰 수입이 방송 수익보다 한 10배는 많다. 이런 얘기를 이분이 직접 하셨어요.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월 60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제 시작이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작가입니다. 여러분, 최근에 우리가 본 영화, 유명한 영화 뭐죠? 바로 신과 함께, 네, 1, 2까지 이렇게 나왔고요. 근데 우리 그 영화의 그 원작 신과 함께 그 주호민 작가는 러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웹툰이 뭐 완결이 되었는데 약두달 동안 영화 이후 두달 동안 한 3,800만 원을 벌었대요.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근데 연재를 하고 영화에서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까지 하면은 공개는 안 하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? 네, 세 번째 작가는 이말년 시리즈, 이말년. 저는 이말년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얻어요. 저런 그림은 나도 할수 있겠다. 뭐 이런 얘기. 작가님 죄송합니다. 이분이 또 방송에서 억대 연봉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, 네, 연재와 외주 작업이 이제 별도로 진행되다 보니 수입은 좀 일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, 외모 지상주의 아시죠? 네이버. 굉장히 인기 많죠? 박태준 작가님. 이분 월급에 인센티브로만 1,000만 원 정도. 그럼 월급이 굉장히 높겠네요. 웹툰 소두로 은행에서 VIP. 웹툰 작가가 VIP 대접을 받다니, 은행에서. 자, 근데 우리나라 국내 웹툰 작가가 7,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웹툰 플랫폼 몇개 있을까요? 61개. 근데 제가 알기로는 61개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플랫폼은 손가락이 꼽힙니다. 지난해 발표된 웹툰 작품만 13,767편. 14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작품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죠. 네이버 웹툰 김준구 대표가 작년 9월쯤에 발표를 했어요. 연간 원거료 또 인센티브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작가가 84%. 경우에 따라서는 50억을 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. 그 인기 신인 작가 평균은 1억 6천만 원. 어우, 발음이 안 나와요. 1억 6천만 원 신인 작가. 야, 톱 22 작가 평균이요. 17억 5천만 원 공개했습니다. 여러분, 어떠십니까? 할 만하죠?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? 그럼 평균적인 어떤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도 웹툰 작가 실태 조사를 따르면요. 웹툰 작가 평균 1년 수입이요. 4,824만 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작품을 1년 내내 연재를 할 경우에는 6,160만 원. 어떠세요? 이게 뭐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요. 3,647만 원이에요. 그리고 억대 연봉자가 한 4%, 직장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억대 연봉자 4%라니까 어떻습니까? 딱 봤을 때도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이다. 그죠? 저희 AB에도 1억이 넘는 억대 연봉 하시는 작가님이 지금 계십니다. 계시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작가님들이 독점 연재를 하기 때문에 독점 연재를 하게 되면은 고료가 이제 화당
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잡혀요. 그러면 6, 4, 24, 4주면은 240에서 8, 4, 32, 3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뭐랄까 월급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여러분들 이제 아까 독점, 비독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K툰에 독점을 했다. 그러면 그 작가님의 작품은요 K툰에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. 계약 기간 동안 일정 기간,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은 보통 한 뭐 2년에서 3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최근에 그 뭐 유튜브라든지 매체 가끔 이제 작가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중에는 꽤나 이렇게 뭐 억대 연봉 되시는 작가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웹툰 작가 정말 힘들다, 어렵다,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이제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, 좋은 작품 만들기에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거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, 환경을 좀 더 바꿔보시면서 함께하는 느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혼자 하다 보면 이제 정보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트렌드도 약간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 인력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작품도 더 객관적으로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. 네, 여러분들 또 주변에 보면은 웹툰 작가님들 정말 어렵다, 또 뭐 지금 당장 뭐 작업실 뭐 월세도 못 낸다, 되게 어렵게 정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작가가 되기 전 단계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진짜 작가가 돼서 계약이 돼서 연재를 시작하면요 MG를 받아요. 미니멈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아까 미니멈 개런티 저희가 한 저희도 지금은 최하 60 정도거든요. 그러면은 240만원, 월 240만원은 보장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많게는 아까 300만원 넘게도 이렇게 가고, 더 많게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1억대 이상 가시는 분도 계세요. MG 자체가. 그러니까, 그런 소문은 사실은 아직 작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는 게 더 이제 타당한 얘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작가들의 수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 이 시장이 전에 그 동영상처럼 아직 계속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. 정말 웹툰을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아 내가 돈벌이가 너무 안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안 하신다면은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,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재미있는 작품, 대중과 호흡하고 또 대중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가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웹툰 작가가 꿈이시거나 뭐 지금 데뷔를 준비하신 분들, 또 뭐 슬럼프에 좀 빠져가지고 계신 우리 작가님이 있다면요 힘내시고요. 저희 AB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더 산업이 커짐에 따라. 두 번째 오니까 어때? 두 번째 아닌데. 그럼 몇 번째지? 엄청 많아. 엄청 많아. 그러면은 애니복스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? 몰라. 몰라? 그래, 너 안 되겠다. 다음에 준비해서 찍자.